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근데요 풍수지리가 아들이 풍수지리가 아들이 몇 자리는 볼 수 안 본 줄 안다 하더라도 묘를 바꿀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인은 미국에 있는 몇 자리도 바꿔버리고 러시아에 있는 몇 자리도 바꿔버려. 여기서 말 한마디에 그게 축복이야. 근데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고 계산 착각을 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두드려 잡아? 지혜로운 지혜롭다고 이 복 주는 자를 두드려 잡아요? 축복 주는 자를? 그거 절대 여러분 안티 안 하는 게 좋아.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그냥 자식들 집안 대대로 무너지는 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한테 해코지 할 때 눈에는 당장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척이야, 척. 이 척이 쌓인다니까. 이게 뭐냐면 죄야, 죄. 죄가 쌓이면 척이 되지. 그죠? 그러면 남한테 척지지 마라. 그래 안 그래? 이 척이 누구를 해코자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쪽에 피해가 돌아와. 뭐 그 사람이 마음을 안 먹어도 피해가 오게 돼. 그건 인간들에게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이야. 그게 인연법인데 이 인연법에서 척이 나와. 알겠죠? 척을 지면 어떻게 돼? 그게 망하는 거야. 그 집안에 저주가 자꾸 와. 근데 하물며 신인과 척을 져? 저거 뭐 가짜야. 저거 뭐 이렇게 척을 지면은 혹시 진짜 신인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 가짜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신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야. 가짜인 줄 알고. 가짜로 착각했다가 진짜 신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인간들한테도 죄를 지면은 척이 돌아오는데. 무슨지 알죠? 척은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내가 그랬죠? 척은 뭘로 온다고 그랬어? 이거 살로 온다고 그랬죠? 살래 어제 이야기했죠? 아니 이 살로 오는데 이 살이 척이야. 척살이야, 척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살자가 아니고 죽일 살이야, 죽일 살. 죽여버린다. 이 척도 그런 척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을 했을 때는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더 강력한 것이 간단 말이야. 알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